네, 안녕하세요. 버퍼포먼스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그런 명령어나 뭐 옵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자세히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잠깐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칼리 리눅스나 이제 우분투 같은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설치를 하고 간단한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하나씩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학생들 대상으로 또 강의할 예정이어가지고 저도 예, 자 스스로 좀 정리할 겸 여러분들하고 지식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제가 도커 컨테이너를 미리 설치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도커 그다음에 아니 도커 수도 apt 인스톨 그다음에 도커 io라고 해서 미리 설치를 해 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커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명령어 있고 저도 이거 이런 명령어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몇 개씩 중요한 명령어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냐, 아니면 나중에는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수 있냐, 뭐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 서치를 통해서 제가 이제 HTTP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좀 검색을 먼저 할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줄인 이유는 한눈에 좀 보기 위해서요. 한눈에 이렇게 좀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자, 서치 도커 서치 HTTP를 통해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피셜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죠. 이미지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오피셜로 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버전들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버전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싶다. 특히 이제 보안 쪽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취약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나중에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정보, 상세 정보들을 좀 보면서 예,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도커 풀, 그다음에 HTTP의 최종 이미지, 최근 최신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기반으로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기본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기본 운영체제에 도커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 위에다가 이제 HTTP, 우리가 웹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레이어 기반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도커의 원리죠.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원리인 것이고요. 그 레이어들이 이렇게 다섯 개,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각마다 이제 나중에도 이제 변경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또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또 새로운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면 또 추가 이미지가 레이어가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또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아직은 이제 설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수행을 한 것이 아니죠. 예,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미지를 다운로드만 된 거죠. 예,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가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종적인 이미지 정보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요거는 요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보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사이즈는 약한 144메가 정도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의 이미지의 상세 정보를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수도 도커 그다음에 인스펙트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죠. 인스펙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요 다운로드 받았던 요것의 HTTP를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상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ID 값, 우리가 해시 정보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저장소 쪽에 제가 이야기를 할때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된 그 태그 정보들이죠. 요 정보들 같은 경우 이 태그는 이쪽에 있죠. 여기에 이제 태그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태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도커 컨테이너로 여러분들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태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정보들. 우리가 아까 제가 레이어에 있어서 확인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레이어 정보들이 바로 이렇게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 볼때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뭐 좋죠? 상세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꼭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다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더라도 이러한 그런 태그 정보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 정보들을 만나면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인스펙트, HTTPD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저희가 포맷이라고 하는 옵션을 입력을 해서 아까 했던 그런 그 태그에 그 JSON 파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태그들에 대해서 상위와 그 다음에 하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그래서 점,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잠깐 봤던 레포, 그 다음에 저장소의 태그죠. 내가 저장소의 태그 정보들만 이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HTTP의 최근 버전, 최신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나는 OS 정보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OS의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레이어가 저장소가 리눅스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아까 루트 파일 시스템, 우리가 레이어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요 태그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레이어 정보들을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가 정상적으로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이게 정보도 있죠. 이것이 또 하나 있죠. 하이 태그가 또 하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바로 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이어스라고 하시면은 그 상에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가 대문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 여기는 보면 소문자인데 이게 대문자로 이제 명시되어야 하는 거. 예, 그래서 앞에가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사이에 있는 태그들이 있으면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난 뒤에 이것들이 이제 공식 홈페이지,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이미지면은 괜찮은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것들 위험한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보안적으로는 이런 컨테이너 안에다가 이제 악의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악성 코드 형태들을 또 포함을 해가지고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런 이미지 정보들만 좀 미리미리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아 요걸로 좀 사용하면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또 이미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 히스토리 정보를 통해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이미지 정보들을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도커, 그 다음에 이미지 쓰 이미지 히스토리, 그 다음에 HTTPD라고 하면 됩니다. 이미지 쓰가 아닙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이미지에 이미지요. 그래서 히스토리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이게 기본 베이스에서 어떤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겠죠.
뒤에 이제 저희가 도커 컴포스 같은 경우나 뭐 도커 파일 뭐 이런 것들도 배우시게 될 것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배포가 되는 것인데, 그 만들어지면서 설정됐던 여러 가지 옵션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그런 명령어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구나라고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악의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특정의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나 어떤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커를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히스토리 정보들, 아니면 인스펙트 정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옵션들까지 살펴봤습니다.